벌써 아침 10시네. 게임마다 밤을 꼴딱 새웠더니 너무 피곤하다. 아, 문제네. 여보세요? 켈리야, 뭐해? 오늘 심심한데 우리 노래방이나 갈까? 노래방? 아, 야, 근데 노래방 가면 네가 노래 다 하잖아. 나 이따가 학원도 가야 되는데. 무슨 소리야, 너도 노래 많이 하잖아. 그리고 학원은 노래방 끝나고 가자. 아, 싫어. 너랑 노래방 가면 겁나 재미없어. 야,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아, 네가 먼저 짜증나게 했잖아. 아, 끊어. 켈리야, 얼른 씻고 밥 먹어. 학원 가야지. 너 이번 시험에서 성적 많이 떨어진 거 알지? 갑자기 성적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? 아, 안 먹어요. 그래도 밥 먹고 할 건 해야지, 우리 딸. 아, 알겠어요. 아, 내가 밥을 먹든 말든 뭔 상관이야. 아, 켈리야, 요즘에 무슨 일 있어? 아, 없어요. 아니, 엄마한테 말을 해줘야 알지. 아, 없다고요. 말 좀 시키지 마세요, 진짜. 아이씨. 내가 정말 어쩌면 좋지? 아, 게임이나 해야겠다. 아, 게임도 너무 재미없어. 아,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? 배도 좀 아픈 것 같고. 아,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데. 어떡하지? 뭐 이런 거 가라고 하고 난리야, 진짜. 네. 아이고, 어서오세요, 우리 학생. 어머니가 이제 상담을 좀 권유해서 지금 오게 됐잖아요. 그래도 기왕 상담 선생님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. 그냥 요즘 뭐 청소년 우울증이 아닐까 많이 의심이 돼요. 그냥 사춘기라서 이런 건 줄 알았는데. 사춘기에 겪는 그런 좀 불안정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.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당연성 우울증이라고도 하거든요. 우울해 보이진 않지만 이제 어떻게 주로 나타나냐면 감정 변화가 나타나는데 훨씬 더 좀 예민해져서 쉽게 짜증이 나게 되는 거 하고 감정 기복이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재밌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. 아까 좀 몸이 아프다라고 했는데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우회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.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비행을 하는 친구들과 이제 어울려 다니면서 가출을 하기도 하고 SNS나 게임, 뭐 컴퓨터 이런 거를 지나치게 많이 할 수도 있어요. 청소년기 우울증은 성인기 우울증보다 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자살 시도를 하는 비율도 높다고 해서 굉장히 어른들이 유념해서 봐줘야 돼요. 그럼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, 선생님? 사실은 우울증 진단을 내릴 정도면 이거는 혼자만의 의지로 내가 잘해서 해결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그게 오해예요. 아, 내가 지금은 도움도 필요하고 힐링도 필요한 상태구나라는 걸 인식하시는 거. 자, 그 다음에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.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시거나 선생님 혹은 요즘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잘 돼 있어요. 무료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혹시 저 같은 네. 학생들에게 해주고 네.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? 청소년기에 안 그래도 호르몬 변화 때문에 불안정한 시기인데 내가 요즘 좀 짜증나고 몸이 자꾸 아프고 다 안 될 것 같아. 상담이고 보고 필요 없을 것 같아.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착각이에요. 그러니까 전문가 찾아서 꼭 도움 얻으시면 더 나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. 마음이 힘들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면서
도움을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 약간의 우울함은 우리한테 있어야 할 정상적인 감정이래요.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외롭고 아플 때에도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. 지금 혼자서 아픈 마음을 움켜쥐고 울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머지않아 반드시 건강하게 웃는 날이 올 거라 믿어요. 그럼 이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웃으면서 만나요. 안녕. TV 안전 파워 업 업 궁금하면 나를 찾아와 안전하게 안전한 TV ride right.